피부 관리는 괜찮으셨어요? 아, 앉아봐, 앉아봐. 아, 네.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? 아니, 내가 여기 지금 특히 지금 후기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거 보고 왔는데. 아, 너무 별로야. 고급진 거 안 쓴 거 같고 재료도, 그치? 저희 샵은 최고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아이, 거짓말하고 있어. 아니, 거짓말 아니에요, 오인이. 아, 내가 다른 데 안 가본 줄 알아? 다 가봤는데 거짓말을 해. 아이, 피곤해. 아, 그러면은 저기 네. 가격이 너무 비싼 거 같아. 그거 저기 해주는 거에 대해서. 네. 가격 좀 깎아줘. 어, 저희가 할인이 이벤트가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건 조금 어려워서. 아, 가격 할인이 안 된다는 거야? 네, 그건 어려워서. 아, 이미 이벤트가 들어간 상품이어가지고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낼 테니까 네. 다음에 와서 좀 공짜로 받게 서비스 쿠폰 주만. 아, 10개만 줘봐요, 이렇게. 본인 그건 안 되세요. 아, 그것도 안 된다고? 서비스 쿠폰 10장도? 아, 그럼 그렇게 해. 근데 서비스 쿠폰도 안 받을 테니까 환불해줘, 환불. 환불하면 되겠다. 이미 관리를 다 받으셨는데 환불은 어려우시죠, 본인이. 아니, 뭐 이런 식으로 장사를. 아니, 고객이 지금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면 되지. 뭐 이렇게 말이 많어. 아, 조그만 게 팍 까불고 다니고. 아유. 아, 나 이거 개신데 이거 똥 밟았네. 너 똥 밟았네? 너 미쳤냐? 미쳤는데? 야. 내가 너한테 괜히 환불해달라고 그래? 그러면 관리 받기 전이나 지금 받고 난 후랑 똑같잖아. 달라진 게 없어. 그래 맞아. 하나 안 하나 똑같아. 똑같이 못생겼어. 아, 야, 나 살면서 못생겼다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본다. 야, 심지어 그래, 내가 그럼 못생겼다 쳐. 못생겼어도 내가 돈을 내고 여기 왔잖아. 그럼 니네가 나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잘생겨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관리를 해서. 아니 그럴 거면 성형외과를 가야지. 몇 억 챙겨가야 돼. 그래야 지금보다 덜 못생겨지지. 야, 너 지금 되게 선 넘었어. 손가락 집 하지 마. 네 얼굴 선 넘었어, 지금. 아, 그래, 그럼 돼. 야, 너 내 얼굴 만져봐. 그럼 내 얼굴 만져보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. 그래, 만져봐, 여기. 만져보라고? 어. 죄송해요, 고객님. 그지? 실수했지? 아, 인정하네, 이제. 아니, 제가 얼굴용 각질 제거를 사용했네요. 발 뒤꿈치용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만든 게 발 맞죠, 고객님? 와... 죄송해라... 와... 발? 발? 이걸 박치기로 그냥 들이받아버릴까 보다. 어, 고객님, 발차기 하지 마세요. 발차기... 와... 이거 말하는 싸가지 마라, 이거. 야, 난 안 되겠다. 나 이거 못 참아. 너 저기 여기 고객 중에 김니나라고 있거든? 전기권 끄고 다니는 사람? 그 사람 내 와이프인데 취소해. 나 여기 못 보내. 취소해. 김니나 고객님 와이프 분이셨어요? 그래, 내 와이프 김니나. 취소해, 빨리 취소해. 어머, 어떡해. 뭘 어떻게 해지하라고. 아니, 그게 아니고 와이프 분 인생 어떡하냐고요. 저 인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분을 만났지? 아... 가족은 건들지 마라.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거든? 나도 건들지 마라. 와, 너는 안 되겠다.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. 야, 너 내가 좀 카메라로 좀 찍자.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소문 좀 내야겠다. 그래, 찍어 찍어. 어, 어 그래 찍을 거야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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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. 나도 너 카메라로 찍어도 되냐? 아, 찍어 찍어 마음대로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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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아, 아, 야, 너 뭐 하는 거야 너? 어? 찍으래매. 찍으라서 찍은 거 아니오? 이거 또라이네 이거. 와, 이거, 야, 나 안 되겠다. 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경찰에 신고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네가 지금 못생겼다고 하고 지금 나 때렸잖아. 폭행했잖아. 폭행? 그래. 내가 아저씨 못생겼다고 패트 폭행한 거 맞지? 야, 신고해. 아우. 못생겼다고 신고해. 그래, 못할, 내 못할 것 같아. 너 있어봐, 있어봐, 있어봐. 어, 어, 여보세요. 어, 경찰이지. 어, 여기 그 강남 묘정 저기 피부샵이라고. 어, 나 폭행당했어. 어, 경찰 좀 빨리 와줘요. 아우, 나 너무 아파. 빨리 와, 빨리. 어? 너 이제 큰일 났다. 이 동네에서 창피해가지고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거야, 내가. 창피해서? 그래. 이 아저씨야, 너도 이 얼굴 들고 다니는데 내가 왜 창피해? 와,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. 또 때리게? 아, 환불해달라고. 그러면 너 피자 먹고 피자 환불할 거야? 아니, 그걸... 안녕하세요. 저 경찰인데요. 신고받고 왔습니다. 어, 아니, 빨리 오세요. 빨리 여기 앉아봐봐. 어, 빨리 빨리 앉아봐봐. 내가 할 말 있어, 빨리. 너 이제 큰일 났다, 너네. 폭행당했다고 들었는데 누구시죠? 나! 내가 폭행당했어, 내가. 아이고야...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되신 거죠? 뭐 집단 폭행당하셨네? 잠시만요. 어, 김영사. 아,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네. 그 지원 요청 좀 해줘. 안 돼, 안 돼. 기자들 부르지 말고. 안 돼, 안 돼. 이게 방송 못 나간 얼굴이야.
지금 완전 만신창이 됐거든? 저, 모자이크 쳐야 돼. 네, 저, 경찰! 네네. 민중이 지팡이, 뭐 하는 거야? 난 머리 한 대 맞았어, 머리. 머리 한 대 맞았다고요? 어. 혹시 둔기를 이용했나요? 아니, 그냥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이 여자가, 네. 이거 봐봐. 생긴 거 봐봐.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. 못생겼다고 나를 때렸다니까? 못생겼다? 어, 못생겼다고 그러고 나를 머리를 때렸어. 못생겼다고 때린 게 정말 사실이에요? 사실이에요. 봐봐. 봐봐. 봐봐! 내 말 맞아! 아니, 사람이 못생겼다고 때리면 어떡합니까? 아니, 그렇게 따지면, 이불은 나가면,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요. 네?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때릴 텐데, 참으셨어야죠. 아무리 못생겨도 참으셨어야죠. 그게 아니고, 경찰관님. 제가 피부 관리를 해드렸는데, 저 사람이 먼저. 잠시만요. 진성? 피부 관리를 했다, 이 말씀이신 거죠? 네.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. 네? 아니, 누가 봐도 피부 관리를 안 받았는데,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사기죄예요. 피부 관리 안 받았죠? 아니, 경찰관님. 진짜 피부 관리 진짜 했어요. 거짓말 아니에요. 한 거라고요? 세포큐저 다 들어간 거고 하기 전에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. 장난 아니었어요. 잠시만요. 어, 김영사. 그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아는 PD 있다고 했나? 아니, 내가 제보할 일이 있는데 뭐 얼굴이 만신창인 사람이 어? 자기가 뭐 피부 관리를 강남에서 뭐 받았다는데. 끊어, 끊어. 뭐 하는 거야, 너까지? 지금 장난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지금 저기 시민이, 어?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문제를 해결해줘야지, 뭐 하는 거야. 아, 죄송하지만, 저희가 얼굴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갖고요. 됐고, 그냥 빨리, 저기 사건 접수해줘. 빨리 사건 접수해줘, 빨리 사건 접수. 아, 네, 그럼 사건 접수하겠습니다. 그래. 네.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장료정. 생년월일은요? 95년 11월 29일. 사는 곳은요? 이 동네에 살고 있어. 아, 이 동네에 사시고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아,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듬직한 남자. 아, 듬직한 남자. 듬직한 경찰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너무 좋아요. 어, 연락처 어떻게 되시죠? 아니, 오늘 저녁 때 소주 한잔 어때요? 아, 이것들이 미쳤나? 야, 저기 지금 뭐? 니네 지금 뭐 하냐? 네? 니네 지금 나는 솔로 찍니 여기서? 니네? 너 제정신? 조사 받고 있는 거 아니야? 조사 받는 걸 빨리 체포해. 빨리 체포하라고. 아. 폭행죄로. 아, 저 그러면은 당신을 폭행죄로 체포합니다. 무슨 폭행죄요? 내 심장을 폭행한 죄. 체포합니다. 가시죠. 한잔하러. 안녕히 계세요.